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네. 오늘 시간에는 가수 이찬원 씨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아.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여자로 태어났고 남자로 태어나서 그래, 찬원이는. 사주가. 그런데 뭐 머리도 좋고 미스트롯이 나와가지고서는 얘 그 끼를 살렸잖아. 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 끼를 잘 갖다 살려내고 있는데, 만일에 이 뭐여 탑에서 그래도요 좀 조금 늦게 트이는 게 이찬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것은 왜냐, 얘가 차분하고 또 성격상 차분하고 이러거든. 그리고 어떠한 어디서 자문이 들어오고 그런다고 해도 자기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얼른 선뜻해서 얘가 프로그램 같은 데도 나가려고 하진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찬원이가? 나오라도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 근데 그만큼 생각이 깊단 말이야. 깊고, 이렇게 한 번에, 한 판에 얘가 성공을 해서 떠오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얘가 이 맥을 이어서 나가려고 하는 애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생각도 깊고,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심도, 배려심도 많고, 눈물도 많고, 그렇다고. 그리고 또 외로움도 많이 타는 사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뭐든지, 여기 연예계에서 활동을 할 적에는, 그래도 자기하고 맞는 코드대로 나가고 있다고 봐. 나가고 있다고 보고, 지금 나이가 27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나의 그 옷에 맞게끔 나가는 것이고, 이 노래라는 것도 또 자기가 노래를 해서 이것이 성장할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굉장히 주시하고 천천히 얘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급해하지를 않아. 그래서 신곡도 나오고 이제 그래. 신곡도. 근데 굉장히 소심해갖고 얘가 그래도 이 찬원이가 모든 것을 완벽하지 않으면은 아닌 거로, 그래서 자기가 완벽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느려. 그래서 쉽게 해서 급히 먹는 밥이 취한 거거든. 얘는 천천히 소화를 시키면서 밥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 소리가 무슨 뜻이겠어? 서서히 얘는 꾸준하게 일어선다는 얘기야, 찬원 씨가. 그리고 노래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타고난 재력이고, 또, 이 사람이 그래도, 자기가, 타고난 것을 그대로 그 끼를 발휘하는 거거든. 발휘하고, 또, 역마살이라는 것은, 그래도 역마살이 지금 끼고 있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다니면서 모든 거 활동을 하고, 어디든지 가서 내가 이 우두머리가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충분히 있거든. 있어서 잘 넘어가면 되는데, 올해 27에 삼재라고 그러잖아, 봄에. 삼재에 그래도 힘든 고비는 금전적으로나 뭐나 조금 힘든 고비는 있어 있는데, 요건 수월하게 넘어가는 거고, 31살 되면은 볼 것도 없겠지. 31살 되면은 이미 지금도 틀이 잡혀 있는 거지만, 그때가 아니면은 완벽하게 잡혀 있어. 완벽하게 잡혀 있고, 남으로 해서도 봉사를 하려고 그러고, 봉사 활동이 적출하게 맞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본인이 봉사 활동을 해 가면서 이렇게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 되지는 않아. 큰 문제 되진 않는데, 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 남자가 남자답게 마음을, 지금 내가 백보가 컸으면 좋겠어. 백보가 크고 어떤 적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만 내 백장만 잘 소화시키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자 성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사소한 거라도 내가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아리하고 좀 이러는 성품이 있거든. 그래서 그 마음만 포부만 넓게 잡으면 큰 문제는 없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연예인들은 항상 몸 건강하라는 것은 그거는 기본 사실이야. 더군다나
목이라는 것은 내가 관리를 잘해야지 되잖아. 한번 망가지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고 저기 한다고 하여도 한번 망가지면 안 되거든. 그래서 건강에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뭐 몸이 어디가 조금 더 이상이 있다든지 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서 좀 뭐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래갖고 계획을 짜서 본인이 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갖다 요 재물 녹이나 무슨 녹이나 많아. 찬원이가 많아. 많고 인기도 많고 나중에는 이 저기 뭐 배우처럼 이제 요런 뭐 요 안방극장에다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얘는 그래. 얘라 그래서 뭐 저길지 모르지만 손주뻘 돼서 그러는 거니까 이 찬원 씨는 뭐 나중에 이제 연예인이라 해서 이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배우 쪽에 그런 데 이제 안방극장 같은 데 그런 데 촬영으로도 얘가 나갈 수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다 역량이 뭐 다 좋아. 좋은데 이제 아까도 건강도 그랬지만 부모 걱정이 너무 많거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부모가 고생한 걸 보답을 막 해주고 싶어서 지금도 마음으로 막 그러는데 찬원 씨 걱정할 거 없어. 사람이 첫 번째부터 막 이러는 거 아니고 부모님이 훌륭하게 영업적으로 나가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그래도 좀 뭐 한 1, 2년 저기에서 부모 고생을 덜어주면 부모님 고생 안 해. 그러니까는 그래도 자손을 잘 두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아들이 갖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도 많을 거야. 그 연예계 활동을 갖다 꾸준히 막 밀고 나가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고요. 큰 별이 되고 꽃길로만 가기를 찬원 씨 응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